뭐? 1년 이후 수술해야 한다고 진단받아도 보험가입 후 수술하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에이 설마 진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은 그리고 보험 설계사분들은 진단이나 의심소견 추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부담보로서 가입을 하거나 혹은 가입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병력이 없는 표현체 같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접 혹은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재검사를 받은 사실 아니면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의 약보 경우 모두 고지 대상입니다. 만약 진단받고 추후에 수술해야 한다고 소견을 받으면 보장이 안 되는 부위부담보 혹은 높은 보험료로서 할증돼서 가입이 되는 할증보험료 일종의 페널티죠. 이런 부분만 갖고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유병자보험 325보험이죠. 이 보험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접,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안 걸렸으면 부담보 없고 할증도 없는 채 가입이 가능한데요. 유병자 보험은 상품 자체적으로 일반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20%에서 30% 더 비싸게 나온 상품이며 대신 부위 부담보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오늘 백내장 진단을 받고 몇 개월 혹은 몇년 후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병원 간 날로부터 3개월만 지난 다음에 유병자 수술비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 왼쪽 수술시 5만 원, 오른쪽 수술시 100만 원, 합의 2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오늘 여성 생식기 질환으로 작은 군종이나 난종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간 날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작은 군종으로 복완경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80만 원, 68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실제 사례인데요. 왼쪽에 무지외반증, 오른쪽에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은 왼쪽에 수술할 때 610만 원, 오른쪽에 610만 원, 합의 1220만 원까지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병자 보험은 일반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지만 3개월 이내에 혹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추후 병원에 알고 있어도 수술을 권유받았어도 추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잘 생각하신 후에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짧게나마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진단을 받았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추후 수술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저 보호망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유병자 보험이 갑이다.